자,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. 자, 첫 번째 동영상에서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. 이번에는 VMware에서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VMware는 뭐 상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일반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솔루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버추얼박스니까요. 만약에 그 개인 사용자라면 버추얼박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자, VMware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그 중에서 이미 제가 비트나미 관련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게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그 중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레드마인에 다운로드 받은 위치를 찾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는 여기 요 디렉토리에 레드마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비트나미 레드마인이라고 되어 있죠.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나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위에 있는 건 제가 예전에 추가했던 거고요. 자, 그 중에서 Power on this virtual machine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그 버추얼 머신이 시작이 되면서 이 비트나미 구동이 됩니다. 그럼 이 비트나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트나미가 만든 우분투 위에서 레드마인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. 나머지 부분들은 그 버추얼박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동영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버추얼박스에서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구동하는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동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